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예. 네, 공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요. 변화구의 구정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예. 타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낯가림이 있다. 그런 부분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예. 2할 오픈 6리 기록하고는 박재상 조금 좀 아쉬운 점을 드러냈 그렇습니다. 그 예. 수비가 상당히 아쉽고 롯데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수비였습니다. 네, 박표를 해봤는데요. 네. 대단한 3할 6푼 7리 홈런 3개를 쳤는데 롯데전에서 예. 자신만만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제 흔한 말로 입맛 따시고 들어가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조금 높게 보는 네. 팀 타율이 2할 9푼 8리니까요. 됐어요. 예, 예. 스텝의 폭을 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1루가 이제 1루. 자, 지금은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깥쪽 표로 표현합니다. 공격할 때는 또 헬멧에는 홈런 개수가 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스윙 줄이게 되는 거죠. 공 뺨. 바깥쪽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를 다양하게 하면서 네. 주자를 줄이게 됩니다. 스타트. 2루. 2루에서 네. 아웃. 다음에도 뛰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린 이호준 어제 경기에서는 3타수 1안타. 네. 자, 지금 그 포인트를 잡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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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범 때문에 아, 타자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데요. 변하고 잡. 네, 지난 시즌 뭐 과거보다 기록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요. 네. 3타점 3할 2푼 6리의 상대타를 갖고 있는 박정권입니다. 4는 체인지업이 있기 때문에 그 커브의 중요성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어제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시즌 3할 1푼 2리.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포스트 시즌 추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롯데전에서는 5안타인데 그 중에 3개가 홈런이고요. 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역시 빠른 두 개를 그냥 그렇죠. 흘려보냈고요. 3구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유격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4구 변하고 2루수가 잡아서 그대로 땅볼 처리를 했고 네. 예. 아, 특히 그 조수환 선수의 타구도 상당히 좋았던 어른들이 그 파울볼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손맛만 한번 보신 거죠. 끌려 나오거든요. 김윤훈 선수가 1회 이어서 2회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필요한데요. 5구 높은 곳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민 투엔투에서 7구 3진 확실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3진 5개째 뺏어내고 있는 부채 2구 그 각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위에서 내려꽂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1, 2관 자그러나 1루수가 잡았고 투수에게 토 맞네요.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현훈 추구. 자, 조성환 선수의 타구를 잘 처리했습니다. 예, 바깥쪽 변하고 범직에 처리를 해냈습니다. 3구 높았습니다. 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요. 유격수 네. 그리고 3루수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3루 오우 홍재균이 마구 잘 맞췄고 그런 생각해요. 부산 연구로 한 팀 더 생겨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2구 스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 네, 좋은 공이에요. 3구 상당히 그 좋은 타격을 하는 팀 아닙니까? 예, 예. 조심해야 됩니다. 4구 높은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예예. 예. 방망이 부러졌습니다. 투수가 직접 처리 1루. 자, 속구와 변화구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구 낮게
3구 높은 공. 아, 12경기 연속 타점이 없습니다. 중심 타자라면 그 쓸어 담는 맛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장이라는 그 자리가 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제 6구입니다. 6구 7구 변하고 투샷 수채터 유격수 문규현이 잡아서 가볍게. 그럼 박정곤 선수는 뭐 찬바람 남은 또 워낙 인상겠죠. 네,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았던 기억은 아, 네. 아, 지금 떴습니다. 몸쪽 공대 찾았습니다. 강민호 파울적. 5회 초 SK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박진만 원볼 로스트라이크. 2구 자 이번엔 중견수 쪽 중견수 전주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스포츠의 극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빠른 직구와 지금 그 커브 그 두 가지 구조이거든요. 4급 변화는 좌측이죠. 자, 끝에군요. 네, 넘어갑니다. 사실 홈런을 쳤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그 작전을 순간적으로 짧은 스윙에도 제일 큰 타구가 나오거든요. 유격수 문경 점사 1루. 그래서 발로하고 유격수 포지션 이름 그 자, 타석에 김광민 점수 4대 1. 2구 변 3구 SK에서 또 제대로 발휘가 되겠죠. 높은 공에 나가죠. 포스 강민호 마스크 벗고 헬멧 벗고. 그것도 역시 그 키 큰 선수들은 그 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아무래도 그 보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네. 네. 이쪽에서 공을 던지고 있어요. 네. 치기 어렵죠. 이긴 했습니다만요. 지금 아직까지 그 제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네. 스윙 신형 또 장비를 다 맞죠. TV를 보면서 저희 채널 보면서 끝났어.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라든지 네. 2구 변 프레이드라든지 운동 선수 예를 들면 프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나오질 않거든요. 예. 네. 3구 박 제 5구 높은 공 3루수 황재균 1루. 네. 가석이란 3번 타자 최정 바깥쪽 뭐. 2구 아르마 유격수가 되면서 가볍게 토스 1루에서만 가석이란 4번 타자 이호준 원. 이런 것은 그, 네,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구 파울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4구 요, 상당히 예. 효과적입니다. 바깥. 그래서 결과로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스윙 아웃. 자, SK가 참 오늘 답답한 게임인데요. 네, 상당히 답답하죠. 예. 초구 드라이브 처리를 타석에 오히려 제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1이닝 109개 현재 지금 99개가 기록이 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투수 120개까지는 네. 5구 높은 공에 따라 나가서 높게 떴습니다. 우중간인데요. 중견수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반기에 안치홍 선수는 펄펄 날아다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2구 스윙 이런 거 보면 역시 트레이드는 참 좋은 거예요. 네, 박병호 선수 이거 바꿔 말하면 LG는 참 좋은 선수가 아니다는 얘기도 볼 수 있겠습니다. 4개 중에 딱 절반을 롯데전에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오. 6구 7구 이번에는 우중간 큰 타구적으로 윅스 손아섭